자, 오늘 이제 처음으로 원인데, 자, 유형 1번 가기 전에 원을 좀 알아야지 뭔지는? 자, 원이 뭐예요, 원? 원 동그라미 뭐 이건데, 그지? 동그라미 이건데, 그냥 이걸 좀 정의를 내려보면, 이제 다 한 정점으로부터, 어디로부터?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을 원이라 그래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야, 점의 집합이랑 내가 자취랑 같은 표현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지? 이해되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이 한 정점을 우리는 원에 뭐라 불러요? 중심 이렇게 부르지? 중심. 이 같은 거리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그렇죠. 반지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게 원의 정의예요. 그죠? 이걸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다가 올린다고? 쟤를 좌표에다 올릴 거예요. 어디다 올린다고? 좌표 평면에다 올릴 거야. 그러면 원이 요렇게 있는데 이 중심 좌표로 쓰자. A, B. 알겠죠? 그리고 이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놓자. R. 이해되죠? 그래놓고 이 원의 방정식은 좌표로 올렸으니까 X와 관계식으로 끌 거야. 끄는 건 여기 써있네. 뭐 점의 좌취지? 그럼 점을 뭐라 놓으라고? 점을 XY라고 놓고 XY 관계식 끌면 된다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이 두 점 사이 거리지? 그거 제곱한 거고 걔는 R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에요.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생각 알겠죠? 어? 되게 쉽다 생각보다? 그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얘 하나 들어봐. 중심이 1,2래. 그럼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X- 중심의 X좌표 Y- 중심의 Y좌표 이해되는데, 그리고 뭐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3의 제곱 이렇게 쓰라네. 인정해야 돼. 그죠? X 빼기 중심, 그 다음 Y 빼기 중심 제곱하고 반지름 제곱. X 빼기 중심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중심의 제곱. 그죠? 반지름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고. 이해되어야 돼요. 되죠? 그리고 거꾸로 볼 줄도 알아야지. 얘를 보면 우리가 거꾸로 이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0인 X값, 0인 Y값, 루트 씌워버리면 반지름이. 이해되어야 돼요. 간단하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자 원이라는 건 중심과 반지름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중심과 반지름이 있으면 알겠죠? 자 유형 1번인데 자 이제 한다. 중심이 알려줘요. 원의 중심을 알려주는데 이 중심을 알려주면 다 이걸 표준형을 쓰는 거야. 무슨 형? 표준형이라는 걸 쓰는 거야. 이걸 표준형이라고 해요. 이 식은요. 알겠어? 중심을 알려준다고. 그럼 표준형. 그런데 저 중심을 요렇다위로 알려줘요. 중심을 뭐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응? 중심 x축 위에 있어? 그럼 중심을 a, 0이라 쓰면 되겠네. 이해돼요? 그리고 표준형 시작하면 x-a의 제곱에 그냥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어. 이해돼요? 어, 그 다음에 중심이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 중심이 알겠어? 그럼 또 뭐라 하면 돼요? 중심을요. A에 A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X-A의 제곱에 Y-1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쓰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할만하죠 여러분? 알겠지? 그리고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그죠?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앞에서 Y는 X 더하기 1 위에 점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 점을 놓고 풀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여기 역시 a 더하기 이렇게 놨듯이 이해돼? 그러니까 중심이 요 위에 있으니까 그 점을 이렇게 놓고 풀자고 똑같이. 인정? 알겠죠? 아,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 좀 풀어봅시다. 1125번 자 중심이 어디 있대요? 중심이 그렇지. 중심이 X축 위에 있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원을 구해보래. 원. 그러면 중심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을 뭐라 놓고? A,0이라 놓고 중심 알려주면 무슨 형? 표준형. 알겠죠? 중심 알려주면 표준형. X-A의 제곱에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원이네. 근데 그 원이 얘를 지난데 그 지난다라는 표현도 알아야지. 그죠? Y는 FX가 A, B를 지난다.
알겠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y는 fx 위에 점 ab. 위에 점 ab. 얘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알겠어? 그러니 그냥 갖다가 소호호 집어넣으시면 되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새끼 여기다가 집어넣자고. 이것도 여기다가 집어넣고.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에 y제곱은 얼마? 4고. 그게 r제곱 이렇게 되네? 자, 이 새끼도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니까 a제곱에 그 다음에 1은 r제곱 이렇게 되고 둘이 빼면 보이죠? a 나오지? r제곱 r제곱 죽고 여기 a제곱 a제곱 죽을 거고 여기서 1 빼기 2a 나 1 더하기 2a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4에서 1 빼면 3이고 이게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a 나올 거고 그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r 나오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뭔지 알겠지? 쉽지? 쉬워요. 자, 됐고. 칠판이 그 깨끗한 게 더 좋지 않아? 선생님 되게 깨끗하게 잘 쓰죠, 칠판을? 그 왜 그런 거 같아? 잘생겨서 그래요. 맞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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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독립 민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해볼까? 1128번 해보자. 1128번. 자, 중심이 y는 x 위에 있대요. 그리고 2,10이랑 8,-1을 지나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x 좌표가 4인. 그죠? 저런 원인데 x좌표가 4인 원위의 두 점을 a와 b라 그랬어. 그죠? 에비 길이 구하래요. 에비 길이. 자, 일단 보세요. 중심이 y는 x야. 그러니 a,a라고 쓸 수 있어요? 중심 알려줬으니까 뭐 하라고? 표준형 하라고. 그럼 x-a의 제곱에 y-a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2,10 대입하자고. 그럼 a-2의 제곱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겠니? a 빼기 10의 제곱은 r제곱 인정. 그 다음에 a 빼기 8의 제곱에 a 더하기 2의 제곱은 r제곱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죠? 여기서 이런 건 좀 알아야 되는데 2차 2차 연립방정식이라 그래. 이걸 뭐라 그런다고? 2차 2차 연립방정식. 이거 우리 연방에서 배웠거든 얘들아. 2차 2차 뭐였어? 이게 옛날에는 인수분해가 됐었다고. 이해돼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뭐가 돼? 2차가 1차 1차 이렇게 나왔던 거지? 맞아? 그래서 너랑 연립하고 너랑 연립했던 거였지?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이 새끼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최고차항을 소거하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건 여기서는 100% 최고차항 소거야. 그냥 계속 표준형은 뭐 소거? 최고차항 소거. 알겠죠? 그래서 연립을 할 때 최고차항을 소거하라. 알겠죠? 그래서 둘이 빼세요. 그럼 마이너스 4a 이거 몇 a야? 10을 다 합치면 마이너스 24a야? 인정. 그죠? 여기는 6에다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a야? 맞죠? 둘이 빼세요. 그럼 빼기 12a 인정. 더하기. 그죠? 이건 얼마야? 4에다가 104, 104? 맞아? 64에다가 4 더하면 68? 맞죠? 104에서 68 빼면 36? 맞아? 36은 0이죠. 이해돼요? 그럼 a는 뭐 나와? 3. 3 나오고 다시 집어넣으면 r 나오겠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식이 x-3의 제곱 y-3의 제곱은 r제곱. 아, r 얼마야? r 불러봐. r 불러봐. r 3 넣어봐. 영희야. 네. 25 3 넣어봐. 25 50이네. 네. 인정해야 돼. 그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원이? 그죠? 이 원이죠? 중심이 얼마? 중심이 얼마? 여기 3,3이야. 그죠? 반지름은 얼마고? 루트 50이고. 그죠?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일 때? 4일 때 2점하고 2점 맞지? 그 점이 a하고 b야. 이해돼? 이 길이 9알이잖아. 그럼 x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x에다 4 집어넣으면 되겠어? 4 대 그럼 얼마? y-3의 제곱은 49 나와요? 맞죠? 그러면 얘가 7이니까 y하나는 얼마? y는 이게 7이어야 되니까 y하나는 10 인정. 또 하나 y는 얼마? 마이너스 4 인정. 그래서 요 길이 얼마가 돼? 14 이렇게 되겠네.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죠? 나중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나중되면 요렇게 그어서 요거 갖고 풀 거야. 알겠죠? 요렇게 왜? 요거 반지름 루로 50 인정. 그죠? 요 길이 얼마? 1 인정. 1 인정. 그죠? 그러면 이거 얼마? 7 인정. 아, 피타고라스. 그럼 요거 두 배니까 14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할만하다. 자, 유형 2번은 더 쉬워, 더 쉬워. 유형 2번. 졸려, 졸려. 졸려. 힘차게 수업을 하자고, 힘차게. 자, 유형 2번. 이번에는 양, 애비를 지름으로 하는 원. 알겠어요? 지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이거. 원을 하나 이렇게 있는데, 아니, 이 점을 알려주고, 이 점을 알려줬어. 이해돼야 안 돼요. 그죠? 이 점을 알려주고, 얘들아, 이 점을 알려줬어.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래. 알겠지? 아, 그럼 뭐 졸시 아니야? 졸시? 너 1,2고 너는 3,6이라고 해보자. 그럼 쟤를 지름으로 하는 원인 거니까 중점 잡으면 중심. 맞아요? 중점 잡으면 중심. 그럼 얼마야? 중점 잡으면 2,4. 이해하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뭔 지름? 반 지름. 알겠어? 루루 얼마? 1에다가 얼마? 4,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x-2의 제곱에 웃겨? 네. y-4의 제곱, 그죠? 이 새끼 얼마? 5,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인정해야 하네요. 아, 졸시, 졸시. 그죠? 야, 그런데 말이야. 이거 내가 중심 잡고 반지름 잡고 했는데, 어? 이렇게 하면 안 돼? x-1에 y-2. 곱하기 x-3에 y-6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뭔지 알겠어 혹시? 지름으로 하는 원을 어? 이런 표현을 했네 선생님이. 뭐겠어요 이거? 뭐겠어? 이렇게 한 거야. 자 봐봐, 지름을 알려주면 원의 성질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 뭐? 원주각은 항상 몇 도야? 90도. 원주각은 항상 90도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의 자취라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 이런 점은 뭔데? 이런 점을 xy라고 놓으면 이거 기울기, 이거 기울기 곱한 게 빼기 1이잖아. 그거 쓴 거야. 이해돼야 안 돼요? 그 점 정리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이렇게 되네? 이거 둘이 곱해서 1을 갖다가 다시 넘어오면 x-1에 x-3에 더하기 y-2에 y-6은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알겠지? 이거 뭐 한 거냐? x 빼기 x 좌표. 맞아? x 빼기 x 좌표. 맞아? 곱해놓고. y 빼기 y 좌표. 맞아요? y 빼기 y 좌표 곱해서 더한 게 0. 이해되는데? 어, 이거 알아야 돼? 알겠죠?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 알겠죠? 자 다시 뭐로 했다고? 아 2점을 지나는 직선과 2점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수직으로 만나는 점의 자취. 이해돼? 요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점의 자취. 알겠지? 예. 좋아요. 너네들이 좀 힘든 것 같아. 선생님이 더 막 이렇게 파이팅 넘치게 수업하는 거야. 완전 고맙지? 네. 자 2점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얘들아, 얘들아, 힘들수록 같이 막 쫑알쫑알 거려. 알겠지? 그럼 시간도 더 잘 가. 자, B점은 5, 1, 쫑알쫑알 거리려고 자꾸 쫑알쫑알쫑알쫑알 이러고 있지 말고 하겠어. 나 따라하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찾으래.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대. 에비아를 찾아보란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려. 그리고 지름 하나 그려. 이 점을 A, 이 점을 B. 그지?
그러면 요 중점을 만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컷마 맞아요? 예. 마이너스 3 이래 되겠네. 네.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1컷마 마이너스 7이니까 이 거리 루루 와 제곱 9 그 다음에 16 그러니까 반지름 5 이렇게 되겠다. 인정. 그래서 쟤는 x-2의 제곱 x 빼기 중심의 x좌표 그 다음에 y 더하기 중심의 y 빼기 중심의 y좌표 제곱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돼? 네. 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또? 또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수직이 되는 점의 자취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을 뭐라 놓으라고? x, y 놓으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기울기 x 더하기 1분의 y 더하기 7 맞아? 네. b점은 5,1인 거니까 x 마이너스 5분의 y 마이너스 1 이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알겠어? 좋아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3번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형? 일반형. 일반형. 아까 걸 표준형이라 그래. 중심이 보이게끔 쓰는 거. 일반형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 x-a의 제곱에 y-b의 제곱 r제곱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전개하세요. 뭔개하라고? 전개. 전개하면 x2차 보이고 y2차 보이지. X1차도 보이고 Y1차도 보이고 C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그래요. 알겠어? 일반형 이거 원의 일반형이라 그러는데 이 새끼는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X제곱에 Y제곱에 더하기 4X-8i 뭐 예를 들어 그냥 바로 자 그래서 일반형을 주면 원에서는 중심하고 반지름이 제일 중요한 요소야. 그죠? 그런 예를 갖다가 바꿔줘야지 표준형으로 그럼 x 더하기 2분의 2의 제곱에 y 더하기 2분의 b의 제곱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건 4분의 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4c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그럼 여기까지는 원의 형태 맞지? 얘도 원의 형태 맞아? 확실할 수 없어. 왜? 이 새끼가 뭐여야지만 양수여야지만 원이 되는 거야. 원 맞아 안 맞아? 이게 만약에 능형이 되면 그걸 점원이라 그래. 점원 알겠어? 이게 음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허원이라고 불러. 허원 알겠어? 그랬을 때 이 새끼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이해돼 안 돼요? 왜 이게 이 새끼가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알겠어? 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앞에 실이 이렇게 빠졌어. 실원이라 그러는데 알겠지? 나 원이 되기 위한 조건 이해돼요? 네. 얘는 항상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여기 정리한 이 새끼가 0보다 커야지만 이거 루트 씌웠을 때 반지름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게 원이 되는 거라고. 인성 인성 좋아요. 문제 풀어봅시다. 자 1132번 몇 번? 1132번 자 x 제곱에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4ay 더하기 5는 0이네. 이해돼요? 네. 얘가 원을 나타내도록 뭘 나타내도록 와. 원을 나타내래. 그죠? 그러니 뭐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더하기 2a의 제곱 맞아요? 네. 5a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인정하죠? 그러면 얘가 뭐여야 된다고? 양수여야 된다고. 그래야 원 된다고. 네. 이해돼요? 네. 오케이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 또는 a는 1 바랄 수 있죠 정도?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1135번 얘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3은 0이야 맞지 얘들아? 이게 원을 나타낼 때 넓이가 최대 구하래. 넓이 최대. 자 그러면 얘도 역시 바꿔.
x 그냥 x 제곱이네. 그치? 얘는 y-1의 제곱 인정. 또 넘어가면 마이너스 k 제곽 더하기 8k. 여기는 얼마? 넘어가면 빼기 13이고 여기 1 더해줬으니까 같이 1 더해주면 되죠. 인정하죠? 그러면 이 새끼가 루트 씌운 게 반지름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원의 면적 봐봐. 원의 면적은 반지름이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파이 붙인 게 면적이지.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새끼 최대값에다가 최대면적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 새끼 최대값에다가 파이 달아주면 되겠네 앞으로. 그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이 새끼 최대값이니까 2차함수 최대최소 뭘로? 그래프로 하자 그랬지 선생님이. 대칭축 얼마? 3에? 자 4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에다가 더하기 32에다가 빼기 12 이렇게 됩니까? 이거 빼기 28 하니까 최대 4 나와? 넓이 4파이 이렇게 되겠네. 인정! 자, 이번엔 4번. 자, 세 점을 지나는, 뭘 지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얘는 말이야. 뭐, 이렇게. 자, A점 있고, B, 이렇게 원을 그려볼까, 그냥? 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해돼?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 사실. 맞죠? 근데 뭐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 중심을 5라고 놓자. 이해돼? 그럼 뭐 이용해도 돼? 5a 제곱은 5b 제곱은 5c 제곱 이거 이용해서 중심 구하면 되겠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맞아요? 여기다가 대입해서 3원 1차 연립 방정식 풀어도 되지.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뭔 말인지 알아? 3원이 미지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죠? 미지수 개수가 ABC 3개라고 내 차수가 나 1차라고. 이해되지?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조금 어? 이렇게는 잘 안 해. 이 새끼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이 새끼 수직이등분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그들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겠네? 이해돼 안 돼? 뭐 이런 AB의 수직이등분선과 그죠? 뭐 BC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뭐 중심이야 뭐 이렇게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하진 않더라고. 알겠죠? 뭐 굳이 이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근데 아마 여기 지금 책을 보니까 이 방식을 원했던 것 같아. 이해돼요? 뭐 둘 다 가능한 거야? 저거 세 개 다 가능해요 얘들아. 이게 뭐냐면 그냥 원의 성질 중에 중학교 때 원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현이라 그러잖아. 맞죠? 그럼 중심에서 현에서 수선을 내리면 뭐하지? 이등분한다며 이 성질을 이용한 거죠. 알겠죠?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을 내리면 뭐한다고? 이등분한다고. 이해돼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자 그래서 1136번. 자 A점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요 B점은 뭐래요? B점은 마이너스 2, 1 C점은 그렇지 1,0. 알겠어? 이 원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자고? 아니 중심을 놓으라고. 중심을 몰아놓고 AB 이렇게 놓을까? 맞죠? 해봐.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 인정. 그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1의 제곱 인정.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제곱 인정. 맞아? 자 A는 B는 C 이거는 미리도 몇 개짜리만 풀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옛날에. 전 두 개짜리밖에 못 풀어. 알겠죠? 이건 미지수 몇 개짜리밖에 못 푼다고? 두 개. 그래서 식도 두 개처럼 인식하는 거야. 식이 세 개가 나오지만 식을 두 개처럼 인식하자고. 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식 하나 세우고 이렇게 식 하나 세우고 돼요? 뭐 이렇게 잡은 거나 셋 중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셋 중에 편한 거 쓰면 되는 거거든 두 개를. 그럼 얘는 누가 아무렇게나 다 똑같이 지금 그죠? 그냥 이렇게 잡자.
그러면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줍고 여기 6A, 여기 4A 넘어오면 2A 그죠? 자 여기 4B, 여기 마이너스 2B 넘어가면 더하기 6B 인정? 이거 줍고 이거 줍고 여기 9, 여기 1이니까 더하기 8은 0 인정? 인정해요? 그래서 A 더하기 3B 더하기 4는 0! 요 새끼 하나랑 맞아? 그 다음 여기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줍고 맞아? 그 다음 여기 4A 여기 마이너스 2A 그럼 몇 A? 6A 여기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B 1, 1 줍고 더하기 4는 0 인정? 그래서 3A-B 더하기 2는 0 요렇게 둘이 연립해주면 되겠다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근데 이건 어때? 그냥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넣어볼게 그죠? 자 넣어봐! 그럼 얼마야? 넣어봐! 얼마? 2에다가 4 더하면 13 아니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b 더하기 c는 0이죠 c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네 1,0 집어넣어봐 그럼 1 그죠? 더하기 a 더하기 c 이해돼?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서 뭐 속어? b 속어? 맞아 안 맞아? 그럼 b 속어하면 다시 여기서 연립방식 풀면 되겠네? 인정해야 하네요 인정하지? 나쁘지 않아 얘도 생각보다 그죠?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가 편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둘 다 비슷해요 알겠지? 좋아요 자 넘겨봅시다 1138번 자 x 더하기 3i-10은 0이랑 7x 더하기 y 7x 더하기 y 마이너스 30은 0이랑 맞아요 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이랑 맞죠?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래 무슨 뭐? 외접원의 방정식 구하래 그죠? 아니 직선이 이렇게 세 개가 만난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의 외접원 구하라고 이렇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 점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되니 안 되니? 이 점 찾아야지 알겠어? 네. 저 점 찾자 그러면 둘이 이거 둘이 연립해봐 이 점 뭐가 돼? 둘이 연립하면 둘이 바로 뭐야? 빼? 빼 그러면 5x 맞죠? 둘이 빼는 거야 바로? 둘이 빼면 7x에서 2x 빼니까 5x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25는 0이야? 맞아? 그래서 5, 5이 10 y는 빼기 5 이렇게 하나 나오네 이해돼요 안 돼요? 점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연립하려면 아 씨불 여기다가 3을 곱해 맞죠? 여기다 3을 곱해서 둘이 뭐해? 빼? 맞죠? 그럼 21x에서 x 빼니까 20x 인정 그러면 날아갈 거고 빼기 90에서 얼마? 얼마? 더하기 마이너스 80 아니야? 인정이 안 해 그죠? 그럼 x는 4 나와요? 그러면 4, 콤마 4 집어넣으면 얼마? 6이니까 y 2 나오네 인정하죠? 이런 식으로 점을 다 찾을 수 있어 없어? 그럼 아까 그거 하면 되겠네 그지? 그만 할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 뜨세요. 좀 쉬었다 합시다.